야, 많이 시원해졌다, 그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품 하나 사용해 보려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스타쇼 블루투스 안경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웨어러블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편리할 수도 있는 블루투스 겸용 안경이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고 그리고 써보고 장단점을 파악해 보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 해볼게요. 쪽을 열면 케이스 부분을 걷어내면 매뉴얼하고 충전기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별건 아니지만 매뉴얼인데 특이하게도 박스에 담아놨습니다. 이때는 보면은 일본어랑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중국어까지 이렇게 다국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본품을 보면 큼직한 이런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 케이스 제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가죽벨트 정도의 두께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선글라스로 가져왔는데 다른 컬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경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스레인즈 타입의 안경도 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제품으로 받아왔고 제품을 이렇게 개봉하면 안경 그리고 안경 태 모양 스타쇼 로고까지 박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타쇼 로고는 터치 기능이 되면서 이 기능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됩니다. 양쪽에 두 개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버튼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모두 개별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보시면 전파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에 CE 인증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죠. 스타쇼 제품은 전파 인증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정식으로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도수 타입의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경테는 동일하고 렌즈 부분만 교체되면서 도수 타입의 렌즈 혹은 이런 선글라스 타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렌즈 부분은 이런 평미러로 되어 있어서 요즘 유행에 맞춰서 브랜드명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젠틀몬스터 같은 그런 평미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디자인 부분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써서 옆모습이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화통화를 위해서 소리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스피커 부분 보이시죠?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마이크 홀과 상태 표시 LED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제 휴대폰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스타쇼 아이웨어 스타쇼 아이웨어라고 나오죠. 커넥티드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번 음악을 틀어볼게요. 지금 저는 음악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뭐 에어팟이라든지 갤럭시 버즈 이런 것들을 끼고 활동을 하시는데 선글라스 챙기랴 뭐 갤럭시 챙기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어폰 같은 경우는 빼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 안경 형태의 블루투스 제품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껴놓으면 음악이나 전화통화까지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도 있지만 일반 안경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이쪽 부분, 렌즈 부분을 조금 가볍게 해서 부담을 줄여줬는지 안경 다리 자체에 무게 배분을 잘해서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도 없고 딱 봤을 때는 충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일반 안경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정도 그런 형태가 되지만 이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스타쇼 블루투스 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핫한 소형 가전제품 이어폰이라면 뭐 에어팟 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버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갤럭시 버즈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갤럭시 버즈의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좀 잘 빠진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줬습니다. 귓바퀴 모양이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프로에서 예상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귓바퀴를 가졌거나 귓구멍이 큰 사람들을 위한 세팅을 하더라도 그냥 흘러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가 그렇게 저렴한 소형 가전기기가 아니고 분실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
보니까 당근마켓이라든지 번개장터를 통해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제품은 지금도 제가 쓰고 나왔고 일부러 자꾸 쓰면서 자꾸 사용하면서 계속 그 정보를 누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귀가 열려 있다는 거,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주변의 잡소음을 없애서 오히려 청음에 더욱 특화된 이런 기능들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횡단보도 길을 건널 때, 골목길을 건널 때 음악을 듣고 있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주변의 자동차 소리라든지 주변에서 알려주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신호들을 전혀 들을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사고에 자꾸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화를 항상 대기해야 되는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전화대기를 항상 해야 되는 영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 지금은 블루투스 기기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블루투스 기기를 장만하지 못했거나 블루투스 기기를 장만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스타쇼 선글라스나 안경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일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할 때도 이 스타쇼 선글라스가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항상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놓칠 일이 없다는 거죠. 와이프에게 전화 걸어도 여보세요? 나야.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제품도 있지만 저처럼 스마트워치에 대한 뭐 불신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 혹은 이어폰을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에 비하면 이 스타쇼 선글라스 안경이 기능을 떠나서 보여지는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KCM이 뭐 각종 예능을 하면서 그 에어팟을 끼고 나오는데 보기 좀 껄끄러웠거든요. 카메라가 보고 있는 쪽 한쪽만 끼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방송상에서 제가 이런 뭐 영상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상당히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런 KCM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이 이 스타쇼 선글라스와 안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화되기도 하고 안경도 끼고 뭐 방송도 제대로 하고 혹시라도 전화가 온다면 바로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CM 같은 사람한테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웨어러블 기기 중에 하나가 이 스타쇼 선글라스와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박스 오픈식을 하고 추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이라든지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무리 좋은 기능이 탑재된 소형 가전이라 할지라도 뭐 그 기기가 꼭 필요한 사람, 그 기능을 정말 100%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기에는 단점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다리에 전자 기능과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안경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전자 회로 기판이 들어간다는 거, 이곳에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소형화 시켰기 때문에 배터리도 역시 엄청나게 작은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력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뭐 몇십 시간, 몇백 시간까지 대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용 시간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라이딩을 하다가 잠깐 전화를 받거나 특정 상황에서 잠깐 전화를 받는 용도라면 하루나 이틀 이상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배터리 용량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펙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기능, 이왕이면 우수한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흠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타쇼 선글라스의 기능과 성능이 찰떡궁합인 분이 계신다면 이 유리나무가 검증하고 김포 글라스미에서 보증할 수 있는 이 스타쇼 선글라스 그리고 안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가격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